드시네요. 제가 항상 이게 과일 같은 게 막 데피고 그러면 또 좀 파괴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불 밑에서 그냥 온기를 해서 드려요.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번거로워도 늘 이불 밑에 드세요? 과일을 뒀다가 챙겨드린다는 지선 씨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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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예요? 나 누구야? 선생님이네. 응? 선생님. 근데 왜 엄마라고 부르지 내가? 예? 내가 왜 엄마 그러지? 선생님이야 내가? 그래. 근데 엄마 그러는데? 딸이야? 그렇지. 내 딸이야? 응. 엄마 뱃속에서 난 딸이에요. 네. 잊어버리면 안 돼요. 네. 모녀에겐 몇 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 있습니다. 아이, 엄마가 늘 하던 대로 여기 엄마가 동그라미를 해야지. 오늘 며칠인가 보면서. 며칠인가 보면서. 그렇죠. 예. 22일 날? 응. 그리고 몇 일이죠? 월요일. 그렇죠. 예. 그 동그라미. 자, 오늘은 몇 월 달이에요? 몇 월? 4월 달. 그렇죠. 아, 잘하셨어요. 자, 오늘 기억하세요. 매일 아침 유치원생에게 알려주듯 날짜와 요일을 체크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인지력을 조금이라도 붙들기 위해서라는데요. 어머님, 오늘이 며칠이에요? 오늘이 며칠? 월요일. 월요일. 8일. 4월 8일? 예. 그러면 지금 이거 과일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? 예? 과일 갖다 준 사람. 요 과일 갖다 준 사람. 방금 딸이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쉽사리 나오지 않는 답. 몰라요. 누가 갖다주나? 여자분이요? 여자분? 아, 여자분은 왜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니?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이라고 일러줘도 어머니는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맙니다.